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사업자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가까이 사업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었던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이 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사업자인 동해 ECT가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 확보를 위해 이달 3일까지 3차 토지 강제 수용을 예고했었는데 토지 매입이 중단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공탁금인 200여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 조달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게 금융이 흔들리면 사업은 진행해야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지금 상황들이 오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모회사인 인천소재종합건설사의 경영난까지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어렵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어쨌든 이제 이 사업, 망상지구 사업이 이제 2년, 3년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서 기존 사업에서 벌어서 여기다 계속 이렇게 막았는데 동해 ECT 관계자는 모회사의 경영난은 망상 1지구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같은 대표자의 자본력을 공유하는 사실상 동일 회사다 보니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안에 3차 공탁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게 완전 백지원인데 지금은 분리가 되면서 2지구, 3지구는 또 국가가 승인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전체 망상의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게끔 되니까. 사업자 선정 과정과 개발 방향 등을 두고 각종 의혹에 시달려왔던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이번엔 사업자의 시행 능력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